거의 이 돌아서는 이 이 느낌이 거의 약간 그 흑백률에서 통틀어서 네, 대표 짤. 소스 이거 많이 접해본 소스인데? 양식 소스 중에 달걀로 만드는 거. 그 무스 만들 때도 쓰고 하는 거 있죠. 네. 사바형? 아, 사바형. 그때 진짜 소름 끼쳤어요. 제 의도가 정확하게 먹힌 건지 아니면 그 소스를 너무 많이 먹어봐서 아는 건지. 一个小表情直接成为名场面，料理狂人和惠利聊起自己录黑白大厨的趣事，但就是这一幕甚至让他在厨房失去威严。 저 그거 보자마자 핸드폰 던져버렸어요. 아, 근데 했을 때 몰랐죠? 그러니까 보기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아니 그거 이제 방영하고 화요일 날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딱 네. 출근을 했는데 애들이 저를 딱 보더니 애들이 이제 그거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치. 업장에선 카리스마 있는 우리 셰프님이 이거 닦고 해. 네. 맨날 이렇게 하시던 분이 사바용 두부 미션 때 네. 두부가 16,000모였어요. 어? 딱 내려오는데 그 콩비린내가 와 너무 많으니까 야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애디랑 승환이 딱 있는데 이번엔 안 돼? 그때 이제 마피아님은 위에 계셨잖아요. 네. 위에서 유유히 그 상황을 지켜보셨잖아요. 아 이게 이러고 팔짱 끼고 왔잖아요.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성우가 지금 3명이 남았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기면 결승에 간다. 한 분씩 조금 소감을 말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딱 잡고 있는데 우리 마피아 씨가 이렇게 그냥 내려보듯이 지금 약오르는 거예요. 그치 지금 몇 개를 만들었는데 DC를 그래 두부 한 번도 안 해본 너가 뭘 알겠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마이크를 딱 잡고 오늘 마피아 맛으로 두들겨 패겠다 두 게임 남아서 딱 기다려 오. 그러고 제가 바로 떨었어요. 울면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사실. 와 그래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저 너무 다행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생선 잡을 때 그러니까 되게 비교 짤이 있었거든요. 와 나 이거 해명하고 싶어서 그때 트리플 스타님이 엄청 뭐라고 했잖아요. 짬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지금. 네. 저쪽이랑 멀리서 보면 김치 써온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아, 피 닦았으면 좋겠다. 셰프님 장난 아니시네. 생선이 진짜 잘 잡으신다. 대박이에요. 이게 생선이 도미가 있고 광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어를 정확하게 보면은 머리가 잘려 있죠. 네. 저는 머리 찍는 작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피가 나와요. 당연히. 네. 광혈을 해야 살이 안 들어가요. 나중에 넘기다 보면은 제가 도미 잡는 게 많이 안 나왔는데 피바다에서 제가 이걸 생선을 뜬 게 아니에요. 순서가 달랐구나. 머리 찍는 거 이미 하셨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뜨는 걸 보여주셨고 피를 빼는 작업이면 그때부터는 피 흘릴 일이 없죠. 아 제가 명장님만큼 아니지만 저 생선 잘하거든요. 근데 나랑 친한 친구 놈이 뭐 너 도마 닦았으면 좋겠다. 김치인 줄 알았어 약간 뭐. 근데 트리플스타님이랑은 굉장히 뭔가 반대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찐친이 되신 거예요? 승원이가 원래 업계에서 유명했어요. 라이징 스타다 지금. 이제 자기 거 하면은 엄청 이제 올라갈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승원이가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맨 처음에. 성향이 아니다 이래. 근데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말을 놨죠. 아 이제 뭐 동갑인데 말 놓고 그냥 편하게 지냅시다. 선은 넘지 않을게요 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엄청 친해지고 일주일에 네 번 보고 아~ 둘이 있을 때는 온갖 이상한 막 짓 많이 하거든요. 친해지면 약간 말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맨날 술 먹으면 그 빠담빠담에 정우성 따라하거든요. 우와 그딴 거 모르겠고 말면서 밖에서 못 하니까 저한테 막 전화를 해요. 아 여보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딴 거 모르겠고 푸는 거야 나한테 푸는 거야. 밖에서는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낯도 많이 가리고 생각보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친구다.